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57쪽에 있는 기출문제 8에 2011년 4월 17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행 중에 있는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기억 장치에 물어봤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죠. 기억하셔야 되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RISC, 이 CPU를 제작하는 방식은 CISC와 RISC 방두 가지가 있는데, 이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RISC, reduce, 감소시키다라는 뜻이죠. 간단하다는 얘기죠. 즉, 1번에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는 로드와 스토어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간단하다는 뜻이죠.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레스터로 봤죠. 한 자리씩 이동한다. 그럼 뭐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Shift 레스터죠. Shift 레스터. 1번 정답.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식재표로 칩에 내장시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뭐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예, 1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스터를 물어봤죠. 뭡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 뭡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8비트 레지스터에 A와 B 내용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1101, 그 다음 뭡니까? 010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111, 그 다음 뭡니까? 00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연산을 수행했더니 그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0010, 또 0100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떨 때 1이 됩니까? 어떨 때 1이 돼요? A, B 입력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요? 다를 때. 이런 식으로 A, B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연산을 한 겁니까? 그렇죠. A, B 입력값이 다를 때 프리드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익스클루시브 OR. X와 연산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진수를 10진수로 이제 변환하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가중치죠. 각 가중치를 이제 곱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하면 예,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설책을 보시게 되면 2의 0승, 2의 1승, 그렇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2의 9승, 2의 11승에서 2의 11승은 뭡니까? 2048, 9승은 이제 512, 2의 7승은 128, 2의 5승은 32, 2의 3승은 이제 8, 2의 1승은 2니까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273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답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진료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으로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죠. 근데 이 출력 결과 Y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한번 해보죠.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0, 그 다음 1, 1, 1 이렇게 되죠. 이 OR 게이트죠. 두 개의 AB 입력 중에서 하나만 이래도 불이들어온 게이트를 이제 OR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OR 게이트, A 더하기 B죠. 이거를 부정한 형태 아닙니까? A 더하기 부정한 이렇게 된거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4번에 있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주소 명령이 연산시 사용하는 자료구조. 영주소는 뭐 쓴다? 그렇죠. 스택을 쓴다 그랬죠. 1번 정답. 스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8개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최대 가짓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렇죠. 2의 8승에서 이거 몇 가지? 256까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2번 정답입니다. 11번, 연관 기억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거. 연관 기억장치가 뭐예요?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참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뭐였습니까? 검색 자료 레지스터, 마스크 레지스터, 일치식, 인덱스 레지스터. 연관 기억장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인덱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는 명령의 주소부와 특정 레지스터가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한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 올바른 거였습니다. 유효 번지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의 주소 부분이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계산한다. 물었습니까? 상대 주소라고 그랬죠. 상대 주소 2번 정답이죠. 1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기억 장치로부터 읽혀지거나 기록할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레스토를 물어봤습니다. 자료니까 뭡니까? 안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예, MPR이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Memory Purple Resto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니까 PC 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되는 버스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거. 버스의 종류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제주대 이렇게 외웠죠. 제어버스, 주소버스, 그 다음 뭐 있나요? 데이터버스. 이게 세 가지니까 제어버스, 주소를 영어로는 어드레스라고 하죠.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 이렇게 되니까 1번에 제어버스를 답으로 보시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ALE 이게 뭐예요?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구성요소가 아닌 거 그렇습니다. 그럼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제어장치에 속한 레스터, 가산기, 유산기, 상태 레스터, 명령 레스터 중에서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레스터는 명령 레스터니까 명령 레스터 이렇게 답을 찾으시라는 얘기죠. 4번 정답입니다. 16번 답 논리에 의해서 출력 F의 값을 물어봤군요. 예, 여기 보니까 입력이 1, 1이죠. 그럼 출력도 1이 될 것이고 1, 0, 그 다음에 AND 시키면 0이 되죠. 1, 0, 5화 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17번에 주소 접근 방식 중에서 약식 주소 방식에 해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약식 주소 이게 뭐죠?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죠. 예, 정답 4번. 약식 주소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수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1초로 기억하는 레스터 뭐라고 했어요?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했었죠.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ACC라고 해야 되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 19번에 FCD에 존 비트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그렇죠. 4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4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20번 문제 보시면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 재신의 주소를 나타내며 단순한 변수점을 엑셀할 때 사용되는 주소 지정 방식을 물어봤죠. 명령은 이제 보면 OP코드 오퍼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오퍼랜드, 이 번지부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0번째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실제 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단순한 변수들을 액세스 할 때는 어떤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직접 주소라고 하죠. 직접 주소 4번 정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21번에 DBMS 필수 기능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안 및 보안 권한검사, 병행 제어 등을 담당한다. 문제 중에 답이 있네요. 뭡니까? 제어 기능이 되겠죠. 예, 2번 정답. 22번에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내용을 하나의 화면 단위로 나타냈다. 뭐라고 합니까? 슬라이드라고 부르죠. 2번 정답. 23번에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처리를 하나로 모은 작업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작업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4번 정답입니다. 24번에 3단계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외계내 이렇게 외웠죠. 외계내. 외부 스키마, 기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외우셨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라고 하죠. 어트리뷰트는 이게 뭔가요? 속성이죠. 속성. 3번은 이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정의한 것을 스키마라고 했고 엔터티는 개체였죠.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로 표현한 단위, 개체, 엔터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6번에 데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외웠나요? 우리가 크랄드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구조 변경할 때 알터, 테이블 삭제할 때 드랍. 그래서 우리가 크랄드 이렇게 외웠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군요. 정답 2번.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SQL 명령문의 임의로 가정을 바른 거 그렇습니다. 드랍 테이블, 합과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뭐야? 연쇄 삭제하는 거죠. 즉, 합과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는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뭔가 그랬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자동 계산하죠.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기능이 있죠.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같은 발표할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29번 고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겠다 이 뜻은 명령문 그랬으니까 뭐야 고객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 그러면 별표를 쓰시면 되겠죠. 3번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특정 열광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이 박스 하나를 뭐라고 한다? 셀이라고 하죠. 3번 정답. 31번, 도스에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지정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나타내겠다. 이 뜻은 영어 뭐죠? dir 되겠죠. dir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겠다. dir. 프롬프트는 이제 도스의 프롬프트 상태를 나타내거나 변경할 때 쓰고, vr은 버전. MD는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쓰는 거니까 1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에 사용자 하드웨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스팀 및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도움을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운영체제, 오퍼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2번 정답입니다. 33번에 중앙처리 장치와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장치들 간의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뭡니까? 스플링, 변형처리라고 했었죠. 네, 2번 정답입니다. 34번에 도스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겠다. 어떻게 썼나요? 딜리트를 썼죠. 1번 정답이죠. 타임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변경할 때, 데이터는 날짜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 카피나 복사할 때 쓰는 내용 영어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다음 문장에 가로 안에 알맞는 거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끝에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Allocate the CPU. CPU를 할당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CPU를 할당하는 작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Cycle, Spooler, Buffer, Scheduler. 뭡니까? Scheduler가 정답이 되겠죠. Scheduler. 작업의 CPU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거죠. 스케줄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로더. 로더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로 띄워주는 거죠. 이때 역할을 주는 게 로더인데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 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재배치한다는 얘기죠. 맞죠? 로더의 기능 중에서 리로케이션 재배치 기능이 있죠. 예, 맞는 설명입니다. 로드 모드를 주격 장치로 읽어드린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죠? 로딩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주격 장치 읽어드리는 과정이죠. 프로그램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거 뭐야?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이죠. 이거 뭐야? PC,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이죠. 4번에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격 장치의 공간에 할당한다. 로드 기능 중에 할당 있죠? 정답 3번입니다. 17번. 도스 명령어 중에서 외부 명령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외부 명령어, 긴거 답이라고 했죠? 3번의 포맷입니다. 38번 운영체제 서비스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에디터, 디버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유틸리티 아닙니까? 유틸리티 프로그램 3번 정답이죠. 자, 39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경로를 화면에 나타내겠다. 이 뜻은 명령이 뭐죠? TAPWD 요 답이죠. CAT은 뭡니까?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VI는 이제 유닉스에 사용하는 이제 편집기가 되겠죠. 도스, 그, 우리 이제 윈도우에서 메모장과 같은 편집기죠. TI는 이제 압축할 때 임대하는, 유닉스에서 압축할 때 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경로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1번에 PWD라고 보시면 되겠고. 40번에 시스템 도구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거 외워두라고 그랬죠.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모음, 디스크 정리, 디스크 포맷 중에 디스크 포맷은 내 컴퓨터나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포맷은 내 컴퓨터라든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고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한다. 이런 기능은 뭐라고 물어본 거죠? 1번의 인터럽트 기능, 2번의 오토 앤드 플레이 기능, 3번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4번의 오토 앤드 플래그 기능, 뭐 답입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인식 기능이죠. 3번 정답. 42번에 윈도우 98에서 찾기 메뉴 추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일의 속성, 파일의 크기, 포맷의 문자열, 파일 형식. 윈도우 98에서 찾기 형식이 아닌 건 뭐예요? 파일의 속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읽기 전용 파일을 찾아라. 이런 건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로에 알맞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뭐는 이제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올드 페이지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가장 메모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부터 가장 먼저 리무브 제거하는 이런 구조 우리가 뭐라고 하죠? FIFO가 되겠죠? 예, 정답을 쓰면 몇 번이 답입니까? FIFO 그래서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 중에서 old 페이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를 가장 먼저 메인 메모리부터 삭제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first in, first out 방식이라고 하죠. 1번 정답입니다.
34번에 도스에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할 때 이용되는 명령은 뭡니까? 타입이죠. 2번 정답이죠. VM 도스의 버전을 나타내고 레이블은 레이블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 쓰는 명령이죠. 2번 정답. 45번. 다음은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의 조회 방식에 가장 적합한 업무, 즉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는 뭔가요? 그렇죠. 객관식 시점 업무, 자석 예약 업무, 방법 개선 업무, 업무 성적 처리 업무. 뭐가 답으로 보셔야 돼요? 자석 예약 업무. 이렇게 답을 보셔야겠죠.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선점형, 우리 선점형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라운드 로빈 방식과 SRT 방식과 그 다음에 MFQ에서 이제 뭡니까? 이 세 가지는 선점형 기법이다라고 꼭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SRT. 자, 47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군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 구조다.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iNode가 되겠죠. iNode. 유닉스에서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뭐라고 한다? iNode라고 부르죠. 3번 정답. 48번. 도스의 환경 설정 파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1번. 도스 운영이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그렇죠. 어느 디렉토리 존재하든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환경 설정 파일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해야 한다?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어떡합니까? 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디렉토리에 있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답 2번. 사용자가 만들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타입 명령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만 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뭐 있나요? CD, MKDIR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는 이제 유닉스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는 MKDIR,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는 CD,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RMDIR. 이게 이제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이죠. 이런 거 찾으시면 되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죠.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다. 모든 파일을 선택할 때 쓰는 단축키는 뭐다? Ctrl A, Ctrl O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번. 다음 중, 라디오 방송에 해당하는 통신 매체. 라디오는 뭡니까? 이거는 공간전자파. 공간전자파를 쓰는 거니까 몇 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3번. 이렇게 정답으로 네, 보시면 되겠군요.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송하고자 하는 부호들의 최소 해밍 거리가 6일 때 수신 시 정정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수를 물어봤군요. 해밍 거리가 D라고 할 때, distance, D라고 했을 때, 검출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D-1개가 되는 거고요. 정정 가능한 에러의 개수는 D가 짝수일 때는 D-1에서 2를 나누시면 되겠고, D가 홀수일 때는 D-1에서 2를 나누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해밍 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6은 짝수니까 여기다 2를 빼시고, 그 다음에 2를 빼셔서,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3이, 예,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의 정답은, 최대, 해빙 거리가 6일 때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수는 예, 2가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 처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습니다. 단말 장치 필요하죠. 통신회선, 변복적이 필요하죠. 전자교환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4번이고 54번에 연속적인 신호 파형에서 최고 주파수가 W일 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라는 게 뭔가요? 여기 보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할 때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뭐라고 한다?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예, 2분의 1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EIE에서 규정한 RS232C 25분 중에서 송신 데이터는 몇 번? 2번이죠. 3번은 이제 뭡니까? 이게 수신 데이터죠. 수신 데이터는 3번, 송신 데이터는 2번이니까 정답을 몇 번? 예,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FM 밴드에서 신호 주파수가 5kHz고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주파수 변주파의 대역폭을 물어봤는데 이 대역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 주파수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호 주파수에서 어떻게 합니까? 2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160kHz가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데이터 뭐예요? 전송기가 있고 처리기가 있죠.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고 데이터 전송기에 속하는 거는 이제 단말 장치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4번에 멀티 시스템 계획을 답으로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58번에 데이터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해선 교환 세 가지 형태죠. 이 수동 교환 정답입니다. 59번 100MHz의 반송파를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kHz이고 신호파 주파수가 10kHz로 FM 변조할 때 변조 지수를 물어봤군요. 자, 이 변조 지수는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수식대로 주파수 변조 지수는 주파수 편의 즉 60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호 주파수 뭡니까? 10을 나누게 되면 6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6이 되겠고요. 60에서 10을 나눈 몇 번? 예,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주 진폭과 이상을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을 물어봤죠. 진폭과 이상을 같이 변조하는 것은 QAM. 그 다음에 ASK는 뭔가요? 진폭 편의 변조죠. 진폭 편의 변조. 진폭 편의 변조죠. FSK는 뭡니까? 이거는 주파수 편의 변조가 되겠죠. 주파수 편의 변조. 그 다음에 PSK는 뭐였나요? 위상 편의 변조죠. 이 중에서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화시켜주는 것 방식은 QAM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